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학우님들. 저는 명지대학교 홍보기자단 인문캠퍼스 회장 박경현입니다. 홍보기자단이 1년 만에 16기 신입기수를 모집하게 되었는데요. 와우. 모집 공고를 올리기 3일 전부터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을 바로 해결해드리고자 제가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홍보기자단의 모집기간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홍보기자단 신입기수 모집은 바로 이렇습니다. 9월 4일 금요일부터 9월 12일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70점, 그리고 직전학기 평점 30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는 자유형식으로 여러분들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학번 제한이 있나요? 20학번만 지원이 가능하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는데요. 홍보기자단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모두 지원이 가능한데요. 홍보기자단의 활동기간은 총 3학기입니다. 한 학기에 수습기간을 걸치고 2학기에 정규기자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휴학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을 때 3학년 2학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휴학생도 홍보기자단에 지원할 수 있나요? 홍보기자단의 활동을 통해 명지다운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명지다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재학생만 홍보기자단에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 승인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홍보기자단에 지원이 가능하나요? 명지다운 장학금이라든지 학교가 승인한 장학금이 지급되는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께서는 홍보기자단 지원이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홍보기자단은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가요? 홍보기자단은 교내에 있는 학교 관련된 기사거리들을 통해 기사를 작성을 하고 현재는 직접적인 취재활동은 하지 않으나 학교 내외에 있는 다양한 행사거리, 학사 일정,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카드뉴스라든지 영상을 통해 제작을 하고 학우님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명지대학교 공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에 업로드를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홍보기자단은 어떠한 인재상을 가지고 있나요? 첫 번째,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라든지 기본적인 편집 기술이 있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능력들 이외에도 단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홍보기자단 내에 다양한 교육을 통해 여러분들이 즐겁게 단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학우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만에 찾아온 명지대학교 홍보기자단 신입기수 모집, 여러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홍보기자단 인문캠퍼스 회장 박경현이었습니다.